함께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레벨 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김양희님, 백민선 스패너님, 칸나아님, 김정욱 스패너님, 엘라TV 스패너님, 김둘레님, 박서영님, SA김님 반갑습니다. 김종인 씨가 이런 말 했네요. 입시름만 해온 이준석,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꾸라지 준석이가 아무튼 개망신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이런 끊어치는 이런 말들, 조국의 또 자세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 이상하게 이준석이가 애기 같은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석이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기도 안 좋고요. 저렇게 날뛰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네. 네. 준석이가 이번에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잠을 못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왜 하니? 네가 여태까지 뭐 비단 주머니를 몇 개나 주놓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양두구유라고 본인의 입을 이야기해놓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준석이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그래도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와서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마3중에서 마4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준석이가 이번에 당선이 됐을 때는 오히려 저는 앞날에 먹구름이 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운기가 좀 떨어진 상태고요. 올해는 주변 사람이 으쌰으쌰 도와주겠지만 결국은 이게 당선이 될까 안 될까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운이 별로 덜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만약에 준석이가 조금 더 거듭나고 인간성이 댐댐이가 되려면 당선이 안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기적적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개가 천선할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철이 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건 좀 어렵겠지만. 아니 저는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치에 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야지 뭐 갑자기 대표가 되는 바람에 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고, 또 이재명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뽑은 그 대리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충직한 일꾼이 됩니다. 심판의 해초리 준비하셨습니까? 행동하실 준비되셨습니까? 실천할 준비되셨습니까? 확실히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충실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뭘 어떻게 하겠다는 본인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이 정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부탁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잘하면 뭐 이거 여러분의 운명, 자식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하는데 본인이 한 것은요 밥만 굶었잖아. 저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이 정권을 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1도 안 들어 있습니다. 나는 몸조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떤 구호로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짰는지는 이따 잠시 뒤에 그 정당별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 구호를 보고 또 캠페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캠페인을 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 뒤에 메시지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 글을 읽고 저 얘기를 두고 그런 표를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표를 주고 말고는 이제 유권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줘야 되는지 그걸 비전을 설명해야지. 제시해 주셨으면은 그거는 내 선택인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호를 바로 살펴보죠. 제가 앞에 가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별로 내용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딘지는 알 수 있어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요게
그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네. 의석수가 있긴 했죠. 근데 이번에 의석수 목표가 150석이죠.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벌써 초기부터 해야지 1년 전부터 못 살겠다 심판하자고 심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말만 저렇게 합니다. 저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예. 합니다. 지금 합니다. 그랬는데 언제 했는데 지금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대표님. 그렇죠. 합니다 하면 안 할 때 안 하지. 저거는 합니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합니다면 누가 믿어. 네, 어떻게 이거는 하지 이제 국힘 국힘이 앞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지금 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말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뭐 하는 것마다 자꾸 망가뜨리고 있다 보니까 외교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대로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요.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권 심판 무슨 정의롭게 정의당인가? 뭐 맞습니다. 정권 심판을 정의롭게 하겠다. 네. 안 하겠다는 뜻이지. 저쪽은 네.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은데 무슨 정의롭게 날려버린대 저것도. 네. 그래서 심상정 씨는 이번에 5선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얼굴이 시커멓잖아. 이게 지금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사진일 것 같은데요. 12.4%입니다. 김성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요. 48%. 이거 역전 힘들 것 같은데요, 대표님. 몇 퍼요? 민주당은 48%, 심상정 씨는 12.4%. 어렵다. 저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 저 정도면 12%면 다 돌아섰고요. 저 사람이 이제 매장돼야 될 시기입니다, 저거요. 얼마나 여태까지 민주당을 애매했겠습니까, 저게. 그렇죠? 아니 국짐이지, 저게 집중이 이중되지. 어떻게 저게? 맞아요. 왜 이분이 그 좋은 머리로다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 다른 정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느 정당일까요? 그래도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민주주의 그래도 그리고 공정한 나라 저게 그거 아닙니까? 저게 국진 쪽에 아닙니까? 제 생각에 새미당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미당. 새미당이에요? 아, 살펴볼까요? 오케이. 예, 예. 맞아요? 네,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는 행동은 약간 보수 쪽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수. 예. 개혁신당은 어떻게 했냐.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준석이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내일이 두려워요. 이번에 출마해서 떨어지면은 본인의 앞날이 좀 두렵죠. 맞습니다. 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데 이 저 준석이 스타일이 당당한 편입니까? 아니요. 떳떳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않아요. 말로만 다 하는 거지. 네. 입만 살았다. 예.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저거는 답이죠. 우리가 원하던 답이죠. 네. 3년이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당에서도 저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썼습니다만. 대놓고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조기종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런 팩트가 필요한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상대가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살겠다 심판하자. 국민한테 심판하자. 본인이 갔었는 민주당이 나와야지. 왜 저거는 좀 이 격이 달라. 격이. 말하는 게 격이 달라.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80년대 지금 80년대 머물러 있는 이런 구호고요. 저런 구호고 70년 80년대 구호고 밑에 조국혁신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저거는 뭐예요. 딱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것은. 그래 보면. 그 못 살겠다 이 이야기가 그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의 그 비전으로서는 조금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심판하자 이런 것은 심판할 수 있는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이 되기는 힘든 것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심판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좀 못 살겠다 뭐 저런 것들은 진짜 80년대 방식, 80, 90년대 방식인데 못 살겠다 네. 심판하자 이거는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구호들이고 근데 좀 새로운 게 없나? 제일 구체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은 혁신당인 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뭐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내일이 우리의 내일이 뭐 때문에 두려운지 도대체 그냥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면 저게 딱 맞는 말인데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그걸 왜 넣은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겠다. 누구한테 맞서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써야지. 뭐 윤 정권 심판하겠다고 나왔는데 준석이는 제 생각에 대표님이 그 윤 정부 견제하겠습니까? 안 돼요. 준석이가? 말만 하다 말겠지. 비단 주머니 들고 다니겠지도. 자리고.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못 알아봤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분도 이해할 수 없죠. 이분의 세계관, 가치관. 875원이 한 뿌리랍니다. 한 뿌리.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부성 발언인 건 알겠어요.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됐어요. 저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이런 심리를 연구했다면 그 범죄꾼에 대한 걸 연구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왜 파풀이야? 그렇게 여태까지 잘 배운 것을 깡통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해서 내놔야지. 이 사람아, 왜 말장난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말장난 한 뿌리 한 단이 그게 한 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 뿌리라고 이야기하네. 아니 마트도 안 가보셨나 봐. 그리고 저기 한 뿌리 그 한 단에 그 몇 뿌리가 있습니까? 다섯 뿌리면은 저기 얼마예요? 58이 40 거의 4천 원이 넘잖아요. 그럼 여섯 뿌리면 68이 48.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분도 지금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하셨다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면 저 입수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저런 사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 본인 남편이 검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어떻게 변호사로 넘어 안 넘어왔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군요. 잘못했지 저것도. 저런 사람 시키주면 안 되는데 썩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아니 있는 기정사실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걸 한풀이라고 얘기한 게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때 디올백도 가짜 짝퉁 아니냐 이런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꾸 의심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똑바른 얘기해도 대표님 그렇죠. 아우 대단하네요. 요 이분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면 되겠죠. 편상우 결국은 바로 사과를 했고 조국 당대표가 욕을 받아들였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아부 떠는 맞습니다. 네. 개죠 개. 그러면 안 된다.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부산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사투리를 굉장히 비하하고 표준말을 써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서 피식 웃으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그 조국 당대표하고 이준석의 그 얼굴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쪽은 독일 그런 얼굴이고 어떻게든 그냥 이걸 갖다 그냥 박살을 내겠다, 아작을 내버리겠다는 이런 눈빛이고 오른쪽은 그냥 시신낙낙하는 그런 눈빛이죠. 그렇죠? 네. 시신낙낙이잖아 저거. 근데 왜 직업이 없는 아이가 얼굴 관리까지 저렇게 하고. 맞아요. 그래. 네가 어려 보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잖아. 너 나이 마흔 넘은 나이야 벌써.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뭐 동안이니까 어쩔 수 없다마는 옆에 사람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압도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슨 호랑이가 걷는 듯한 이런 모습을 드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예요. 게임이 안 됐지. 그래 보입니다. 준석이의 이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몸은 상당히 편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안 한 얼굴이죠? 뭔지 모르 희희낙낙하네 저거. 철이 없어 그랬겠지. 지금 국민들은 지금 뭐 이를 악물고 있는데 불구하고 혼자 뭐가 좋다고 어떻게 뭐 하겠다고? 아니지. 너는 국짐이야. 얼굴도 한데 밴들밴들한 국짐이다. 난 내가 볼 때. 입이 제가 입을 꽉 담은 걸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그냥 저거는 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입이 벌려 있단 말이죠.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행동하겠다. 행동한다. 저는 어쨌든 뭐 저걸 사진을 잘 찍었다 하지만은
깡통을 사진을 아무리 잘 찍으려도 저런 모습이 나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실실 웃는 이런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저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말하는 걸 보고 이번에 선거 때 말하는 걸 보고 아하 저 사람이 원래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못 싸우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 싸우는 사람이고요. 투쟁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결정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본인 자체가 나선다는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싸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 이 자체도 참 어쨌든 조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총선에 조금 이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찾아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인물 분석을 하잖아요. 또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는지 또 두 사람이 좀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네, 사진 보도록 하죠. 자, 그 48시간 상담에 대해서 그 아마 이제 급하게 요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나는 글로서 읽어보고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 해서 단답형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요게 편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형 가입은 필수고요. 그 명약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뭐 공부를 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그냥 수강생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정말 이제 하실 분들. 맞습니다. 명약계가 뭐 1년치 얼마, 6개월치 얼마, 맞아요. 최소 네. 그렇습니다. 6개월치 얼마, 뭐 3년치 뭐 몇백씩 내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공부한다는 이런 보장도 없고 맞아요. 네. 또 그 사람이 또 할 사람도 하겠지만은 또 사람이라는 게 항상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 자기 생활의 변화 또는 직업의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달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화해서 이거 다 마스터하는데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뭡니까 저희 공부가 뭐 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인내도 필요하고 자기 공부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 목돈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달이 한 달씩 이렇게 끊습니다. 끊고 그 사람 혹시 공부를 못할 여유가 생기 못하면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걸 갖다가 목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목돈 받는 건 이런 건 있습니다. 뭡니까 기업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저희가 하거든요. 분석을 다 합니다. 그럴 때는 한꺼번에 1년치를 딱 받고 시작하지만은 그 외에 공부하는 학생한테 뭐 1년치를 받고 절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정형 가입을 하셔야만이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개인 상담도 이제 여러 사연들을 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진로 상담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시기에 진로를 잘 잡았다면은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개인 상담을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항상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근데 개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개인 상담은 정회원 등록을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욕심보다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자기 개발이잖아요. 또 어떤 집에 뭐 일이 터져서도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달별로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괜히 다 다른 데 가셔서 괜히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저 준석이가 만약에 이제 같은 명조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정치에 이렇게 입문을 하고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하버드대 졸업했다. 이런 정도 되면은 그 운기로 봤을 때는 하지 마라 그랬지. 정치를 추천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하고 오늘 아주 그 좀 기본부터 좀 들어가라. 분명히 이렇게 쓸 거예요. 저 같으면요. 예. 그러고 말하는 일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추구하는지가 딱 드러나거든. 한마디 딱 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아직 멀었어요. 준석이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한동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 박근혜 씨도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타깝네요. 좀 당당하고 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정권에 이렇게 기대려는 속성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싹 이제 어려 보이는 뭡니까? 저 늙어 보이긴 하네. 옆에 저 친구는 또 뭐예요? 8cm 신고. 네. 저 친구가 어떻게 보면 효자입니다. 민주당에는요. 오른쪽 저거 효자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효자. 뭐 엑스맨에 가깝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조국에도 효자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효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조국도 조국이지만 저 친구예요. 제가 볼 땐 그래 보입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꼭 정치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여당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더라도 나를 구속시키고 30년을 구형시켰던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분노가 있다면 이런 웃음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만나는 건 만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좀 당당함도 보여주고 앉아라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꾸부정해졌잖아. 벌써 노인네, 노인이 다 됐네. 네. 그래 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집안 환경 자체가 어렸을 때 대통령의 집안이었잖아. 그럼 뻣뻣한 것도 보여주고 빳빳한 것도 보여주고 좀 이렇게 안 보이네 그런 것들이. 네. 안 보여요. 근데 약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의 모습입니다. 아, 그때 캐주얼보다 정장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표정이 이 누구한테 손짓하는 건가요? 누구한테 손짓하는 거지? 저 여기요 이렇게 한 건가? 예. 와 구두 봐라. 구두 확대 보세요. 예, 안 그래도 좀 아유 불편할 텐데. 아유 저 높이 봐요. 저 구두 높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8cm 되겠는데 뒤에 또 달고. 예.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키가 뭐 완전히 작은 뭐 172야 160은 아니잖아요. 172 보통의 구분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럼 170이라도 저거 2cm 되면은 175 정도면 되잖아. 뭘 네. 남한테 그러니까 저거는 모자란 거지 얘가. 모델이 되는 게 꿈이었나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자. 왜 사진 찍을 때 저렇게 찍는 걸까요? 표정이랑 아 그냥 담담하게 서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어리게 보려고. 누구한테? 팬한테. 네. 네. 자, 여기까지 사진을 봤습니다. 이분의 그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날이 조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총선에 지금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번에. 예. 근데도 지금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총선을 100석 이하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갈등은 없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해외로 나가겠죠. 근데 사실 제가 신뢰할 수 있나 저 사람.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쓰레기거든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집단에 같이 묶게 된 사람이죠. 깡통이나 미원이나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쓰레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거든.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분의 그 숨은 표정 중에 그 어떻게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아니면은 뭐 눈빛 자체가, 눈빛 자체가 힘이 없어요. 본인 자체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패할 거라는 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 자체가 반짝거리지 않잖아요. 조국의 눈하고 한번 비교해 주세요. 저 눈하고. 눈은 조국의 눈같이 그렇게 돼야 돼. 이건 사진이 너무 확대돼서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 저희가 왜 독거노인들이 이제 지하철 타고 갈 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눈빛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이제 민주당 소식인데요. 네. 아까 이제 구호를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제 목표는 150석이고 조국 신당은 13석, 15석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은 나오지만 목표는 10석이라고 변함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은 없다라고 계속
변화 끝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민주당 소식 중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민주당이 너무 뜨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 이쪽에 이제 표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요 지금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는 500선이네. 그럼 500선하면 좀 이렇게 180선 있을 때 500선 좀 하지. 지금 이제 500선 저렇게 막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덜 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네. 정확한 그 의석수를 목표로 하는 게 150석이지만 욕심내서 조금 170석이나 180석을 바라본다라고 그것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들고요. 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15일 남았잖아요. 그 총선 바로 직전에 이제 읍소 전략으로 뭐 엎드려 절을 한다든가 국민들한테 호소한다든가 한 표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국짐이 그런 전략 호소 전략으로 할까봐 그게 조금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에는 민주당이 네. 150석을 못할까봐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대표님 생각을 말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렇죠. 뭐 좀 민주당이 표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유권자들이 좀 마음이 바뀌어서 좀 약한 데를 좀 도와주자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저는 이야기가 너무 오버액션이고 어쨌든 150석 이상은 될 것이고 뭐 조국도 살아날 것이고 다 살아날 것인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있나. 예전에 그렇게 해야지 저 정권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야지 왜 국민들한테 들은 말을 그 제가 메시지를 잘못 읽었나? 지금도 위험하다는 건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죠? 민주당이 위험하다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을 조금 하기가 좀 애매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 브리핑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네. 그 비판이나 질타, 그 윤 정부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짜 머리 아플 정도로 빨리 지원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고요.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제시해주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10석은 우세하고요. 국힘은 80석이 우세하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제 접전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표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민주당의 알맞은 의석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갖고 있는 170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180석 정도 보는데 합해서 아 비례정당까지 포함해서 예, 170, 180 됐는데 그 여태까지 170석까지도 안 180석까지도 안 했는데 그거 나온다고 똑같이 뭐 사람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이 나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할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사람. 좀 적극적으로 할 사람 밀어줘야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을 좀 이렇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시고. 네. 그리고 또 뭐 본인 뭐 투표는 본인의 몫이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야당 쪽에 좀 밀어주는 것이 좋죠. 나라가 위험하다 한데 여태까지 뭐 했나요? 나라가 위험한데. 위험한데 우시시 웃고 다녔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여태까지 위험했는데 지금 위험하다 해서 그때? 지금 이제 못 살겠다 국민들이 힘든 국민들 많은 건 다 알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준다고 이게 갈증에 해소되느냐 이제 이게 이런 효과 말고 큰 그림에서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가를 쳐야지 뭘 맨날 돈을 준다 그래요. 네. 저는 불만이 그런 것들은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 걸 자꾸 꺼집어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크게 나가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그걸 실현할 생각이 있고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거를 반복되는 이 거부권 행사로다가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재부를 개혁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핵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고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못 살겠다. 못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아니면 촛불 다 했는데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 본인은. 그래놓고 뭐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조국이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봐. 네, 이번에 40% 뭐 불가리 됐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커뮤니티에 그 김용민 의원의 메시지를 올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필요한 것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단독 과반 만들어주세요. 달라진 민주당이 시대적 소명에 따라 분명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과반 민주당은 존재만으로도 여당의 입법적 파괴를 모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과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입법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 그 백석이 아닌 근데 비례정당 포함해서 대표님 이거 백석 이하는 아니지 않아요 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백석은 넘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 지역구 의석수가 준다는 거죠 네. 지역구 의석수가 그러면 만약에 99나 98이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네요 예 네, 그런 지구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특검을 실시해서 한동훈이 처벌받을 수 있게끔 뭐 수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혹시 바라는 거 있습니까? 요즘 정치에서 똑같아요 다 똑같고 다만 조국이 새롭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그 외에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그리고 네. 자기 몸조심하는 사람들. 조국 당대표님이 사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하야냐 탄핵이냐 이 하야에 대한 이야기가 네 조선일보하고 조국이 같은 날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게 기사를 보고 뭐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저 조국 당대표가 한 이야기는 그거더군요. 하야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겠네요. 김대중이 민주당 김대중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있죠. 그 사람이 민주당 1당 되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반대급부를 노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보수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결집하는 효과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건 믿을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가 총선판에 뭐 직접 뛰어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뭐 그 효과가 있겠나 모르겠지만은 29일 사상 배재정 의원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좋은 일이죠. 뭐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도와준다니까 좋지. 네.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빠졌네요 오늘. 네 이분 소식을 또 안전해드릴 수가 없죠. 대통령실이 끝까지 총선 전까지 민생 토론을 지금 24회차입니까? 몇 회차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고발당했죠. 예 고발당했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총선 전에 그냥 쇼가 끝까지 진행이 할지 모르겠네요. 뭐 용인에다가 특히 반도체 500조를 투자하겠다. 지난번까지 합치면은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용인에 그 비서 뭐 누구를 있었던 이원모 씨 그 재산 많은 그 이원모 씨가 출마했다면서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몰아주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립니다. 이미 제가 볼 땐 저 깡통 자체가요. 국민들이 좀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지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저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해외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 또 미혼이 하는 행동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번 투표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경원이 라디오 인터뷰 중에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했다는데 예민한 시기입니다. 다 누구나 예민한 시기인데 어쨌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 물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누구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가 또 이런 말 했네요. 국회 세종시를 완전히 이전, 예의도 개발 제한 풀 것 이렇게 했네. 와, 저게 지 마음대로 저 결정할 수 있나? 예의도가 정치일 뿐이지 않냐? 근데 저걸 갖다 전부 다 세종시를 이전한다고? 또 예의도 개발하겠다고? 이야, 이것도 무슨 꿈수가 있네. 하여튼 이 정권은 희한하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 미쳤구만 다.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추진 못할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건 대단하고요. 저거는 또 누가 또 지시를 내렸나? 네. 땅에 관련해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또 뭐 자잘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식들이. 아, 탄핵 하야 참 얘기하다 말았네. 그 아까 말씀 마무리 졌고. 대표님 생각에는 탄핵이 낫겠지만 탄핵이 정말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하야도 괜찮겠습니까? 급한데 하야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 맞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사실 뭐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하야시킨다 아니면 또 뭐 탄핵시킨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알아요.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걸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냥 실실 웃고 다니고 하는 이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울고 지금 힘든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인데 불구하고 본인은 울고 다니고 그냥. 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물론 뭐 표는 주겠지만은 더러워도 표는 주겠지만은 여태까지 너무나 못했다 진짜. 그 사람이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소화 뭐예요? 그 와중에 이제 재판을 선거 저기 유세 중에 그러니까 도와주고 있는 와중에도 불려다니고 또 총선 전날도 불려가고 그래서 이걸 좀 뒤로 연기하자고 하는데 또 그게 안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가면 되지. 그래서 안 가면 왜 꼭 가야 돼? 안 가면 되지. 왜 가야 돼? 마음대로라고 가지 말아야지. 이곳을 지켜보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답답해. 네, 맞아요. 답답합니다. 뭘 답답하게 그래? 안 가면 그만이지. 내가 좋은 변호사 써서 좀 알아봐 드려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니는 곳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융통성 1도 없는 사람이고 곧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그냥 임기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조국은 그렇지 않잖아. 예. 아니 뭐 찍혀서 그런가 왜 안 가면 되는데 이분도 안 가고 싶은데 방법이 못 찾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겁이 나니까 구속나는 거. 그래서 자 마지막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감을 표현한다면은 굳이 뭐뭐 해주십시오라든가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 위험화가 나라가 위험한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불안감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걸 얘기하면 보여줘야지.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이 아 이건 인정해주지. 인정해주는데 자꾸 불안감 조성하고 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신감, 당당함 이런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보고 어떡하라고 그럼. 당신 촛불 집회하면 나왔나? 안 내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네. 저 같은 네. 그리고 요 마지막 문구가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라는 게 사실 이거 자신 없는 말이에요. 되게 그건 안 돼.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뭔지 모르게 리더로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좀 당당함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문재인 시기에 그런 답변인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믿습니다. 민주당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하겠습니다. 저 정권을 위해서 노력, 탄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야를 하겠습니다. 정말 3년 깁니다. 긴 건 맞아. 그 저 조국
장관의 말씀처럼 3년은 깁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네. 됩니다. 윤석열 탄핵이란 말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니까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해고라는 말까지 쓰셨는데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국민이 힘든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말씀은 하셨겠지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게 불안하지 않게 누군가가 이게 독을 품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는 있지. 그냥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처리 못할 것인가는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또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자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투에서 다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네. 예. 우리가 일상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업무가 많아. 그리고 저 기한이 지금 이제 연말이 월말이라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어. 근데 너무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누가 일을 줬을 때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거 지금 못하겠는데요. 뭐라든지.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래버리면은.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서 3번 특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